근데 원래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아, 어. 우와. 우와. 햇랩. 햇랩이라는 곳이에요.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아, 네. 여기 페올레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어떤 공간이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고 하면 도서관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는 기계, 디지털 제작 장비들을 빌리면서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CNC 뭐 등 빌리면서 뭘 하면서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누구 나와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요? 네, 누구 나와서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그 기계 조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장비 워크숍 먼저 들으신 다음에 바로 다음 날에 예약하신 다음에 오시면 됩니다. 일단 공간이만 사용하실 거면 그냥 오셔도 돼요. 지금 아까 오신 것처럼 그냥 오셔도 되고 앉으셔도 되고 에어컨도 있고 인터넷도 네.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직접 조종 막 드론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가 쉽게 못 접하는 장비들이 있으니까 만들고 싶은 거를 이곳에 와서 구현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그쵸? 좋아하시나요? 여기 뷰가 예쁩니다. 신기한 거 되게 진짜 많다. 이런 아이디어 제품 이런 거 해가지고 프린트를 할 수 있는 어디 가나요? 저희 이제 양껏 둘러봤으니까 옥상으로 좀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옥상이 예쁘게 꾸며져 있다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Let's go. 옥상을 갑니다. 고! 하늘이 파란색이에요. 하늘은 원래 파란색이죠. 근데 진짜 파란색이에요. 대박. 왕립도입니다. 세운상가에 왔습니다. 여기는 제가 아까 말했던 기대됐던 옥상인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옥상이 훨씬 크고 엄청 이뻐요. 저 초반에 이 짐벌이 굉장히 말썽을 부려서 보시면 제가 지하철에서부터 나왔을 때부터 계속 짐벌을 만지고 있는데 엄청 작은 상가인 줄 알았어요. 그냥 건물 하나 이렇게 1층, 2층, 3층, 4층 보고 이제 빨리 끝나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커요. 세운상가 앞에 또 청계상가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다 이 뭔가 이 상가의 명칭을 세운상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세운상가만 세운상가가 아니라 졸다방을 꼭 가십시오. 미숫가루를 빙수컵에다 주니까 꼭 숟가락으로 떠와 드셔야 돼요.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뭐 얘기하면 되죠? 소감이 어떠셨나요? 없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장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약간 옛날 거랑 지금 우리 세대가 약간 공존해 있는 느낌? 뭔가 장인분들과 젊은 세대들이 같이 일하는 공간이 된 느낌이어서 되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이거를 좀 잘 알아서 찾아볼까? 약간 이런 느낌은 있어요. 사람들한테 홍보를 더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다음에 뭐 기회가 있다면 보고 싶습니다. 불만은 없으세요? 불만은 없습니다. 배고파요. 소감. 저는 일단 그 상인분들, 뭐 장인분들이 되게 뭐라 그러죠? 호의적? 호의적이어서 놀랐어요. 약간 가게 들어가기 무서운 마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들어와서 구경해라, 뭐 촬영해도 된다 이렇게 되게 호의적이셔서 세운상가에 놀러 오시면은 그런 거는 별로 걱정 안 하고 가게 마음껏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았고
너무 안 알려지고 신기한 것들이 많아서 좀 아쉬웠는데 저도 이제 이 기회로 좀 알게 된 것 같고 다시 와가지고 저는 레코드 가게를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어요. 그리고 더워요. 끝! 와! 와!